이 차 좀 대전에서 오셨는데 2007년 12만 3천 킬로 이 차가 올 때는 미지근했죠. 아 미지근해. 미지근해. 미지근한데 지금 가스량 보니까 370g, 340g 그래밖에 없는 거라. 그래서 가스는 좀 있는데 왜 에어컨이 안 나오지? 완전히 미지근했죠. 네, 미지근하. 지금은 송풍이랑 같았어요. 그 송풍 기능 지금은 4.2도, 4.3도, 4.1도. 그래서 이게 뭐냐, 뭐가 문제가 있냐면 제가 이거 아크만 모으면 얼마든지 요리할 수 있습니다. 이거 아크만 모으면 내가 아크만 모으면 얼마든지 컴프레셔, 컨덴셔 막 싹 다 틀어놓을 수 있어. 근데 믿고 찾아왔습니다. 그래서 에어컨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어. 아버님이 2007을 사가지고 에어컨 한 번도 안 본 거야. 차도 이 키로수 얼마 안 탔고. 분명히 오래 탔으면 보나 마나 그거 됐을 건데. 그래서 이게 한 번도 안 본. 그래서 에어컨 가스가 작고 그 순도가 떨어진 거야, 순도가. 순도가 떨어지니까 차가 미지근하지. 지금 차 좀 손대어두면 너무 추워요, 지금. 그래야 말씀하시거든. 그래서 이거는 고장이 아니야. 고장이 아니고 간혹 가다가 이런 경우가 있어. 중고차 사시는 분들은 고장에 뭐 가스를 안 넣거나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지금 1인 차주에서 아버님, 아드님한테 넘어갔으니까 그래도 아버님 그 히스토리 아시니까 차를 그냥 타신 거지.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타신 거야. 그래서 이거는 할 게 없어. 할 게 없고 그냥 보약만 좀 넣고 그냥 플러싱만 하면 그냥 쓸 수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차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나도 몰라. 네네. 차 후에 어떤 에어컨이 또 고장 날 수도 있어. 네. 예. 나는 정상적으로 작업을 다 해드렸는데 고장 날 수도 있다 이거지. 그러니까 그거는 감안하셔야 돼요. 네, 알겠습니다. 지금 현재로서는 내가 이렇게 연기가 나오는 거 확인해드렸으니까 네. 이거는 누설이 아니고 세월 현장에서 조금씩 가스가 조금씩 빠져요. 이게 네. 이게 그러니까 그걸 한 번도 안 보고 탔으니까 지금 한자 3년 14년 차네. 14년 차 되니까 한자 미지근하게 고장 나는 것처럼 이런 경우는 발생할 수가 있죠. 그래서 진단을 잘 해야 돼. 가스가 없는 건지 기계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지 에어컨 플리싱만 해야 되는 건지 여러 가지가 있어요. 금방도 그 소나타 한 게 전화 와가지고 내가 그랬거든요. GDI 엔진인데 흡기를 한대. 흡기를 왜 합니까 물어보니까 출력이 떨어졌대. 그 출력이 떨어지면 어떻게 떨어졌는지 뭐 때문에 떨어진지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흡기만 한다고 내한테 당황스럽대. 그걸 끊어 그냥. 그 어떤 히스토리를 쭉 정비사한테 얘기를 해줘야 뭘 어떻게 할 건지. 나중에 있잖아요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그런 거 수리해줬어. 그냥 아무 네. 생각 없이 그냥 수리해줬다. 흡기 그냥 해줬어. 그래놓고 나중에 내가 뭐라 하냐면 사장님 똑같던데요. 차가 출력이 없는데요. 안 시원한데 에어컨 안 시원한데요. 이래 된다니까. 옆에 차도 에어컨 지금 하고 있는데 저 차도 그게 뭐냐면 에어컨이 들어왔을 때 플러싱만 하러 들어왔지. 근데 냉기 보면 달리면 시원해졌대. 고장이라 고장. 그래서 어느 정비사한테 간에 가시면 전화를 해서 묻더라도 어떻게 무엇을 어떻게 묻고 쭉 히스토리를 얘기를 해줘야 아 그래 뭐 흡기 클린 해야 되겠다. 에어컨 플리싱 하면 되겠다. 뭐 이래 되는 거지. 나중에 차주분들이 원하는 거 요즘 그런 게 많거든. 어? 이거 해주세요. 해줬어. 똑같은데. 왜 이래요? 하면서 나한테 시비 건다니까. 네가 해달라고 해줬잖아. 내가 뭐 진단을 했나 뭘 했나. 그런 경우 있다니까. 그냥 헛돈 쓴다니까, 헛돈. 아버지한테 전화해보니까 저희 아버지는 시원하니까 그냥 타라고. 제가 금방 전화하셨죠? 네, 네, 들었어. 통화했어요. 그랬더니. 그래서 이거는 플러시만 하면 될 것 같아요. 아 감사합니다. 네, 플러시만 하고 하면 네. 될 것 같고. 그 대신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, 전화를 하셔가지고, 어느 그 샵에 전화하시든 간에, 그 히스토리를 쭉 말씀해줘. 차종도 묻지도 않고, 얘기도 하지도 않고, 얼마요? 하시는 분도 계신다니까. 그럼 뭘 어떻게 했고, 차종이 몇 차종인데. 히스토리를 쭉 뭐 하고 뭘 했고 했는데 차가 출력이 좀 안 나옵니다 해서 흡기 클린 하고 싶습니다 이래야 뭘 해줄 수가 있지. 아무 구도 없이 에어컨도 차 좀 오셨지만 뭐 누구 아버님이 타셨는데 뭐 하고 이래 쭉 얘기 그래서 저도 이제 감을 잡지. 우리가 뭐 책 보면 책 안다 아니에요. 그 점재이지 그게 어떻게 알아 그걸. 내가 29년 정비했는데도 모르는데. 일단 요건 한 10분 정도
해놨다가 플러싱 해가 출고하도록 하겠습니다. 요거. 그러니까 전화하실 때도 쭉 말씀해 주세요. 쭉 말씀. 그냥 막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나중에 돼가지고 헛돈 써가지고 사주고 정비사하고 싸우지 말고 좀 제발 좀 뭘 어떻게 할 고칠 건지 뭘 할 건지 좀 대화를 할 건지. 그래 나는 수리비가 한 요 정도 생각하고 있다. 그러면 정비사가 거기 맞추려고 예를 쓸 거 아니에요. 정비사가 200만원 불러놨는데 자기는 150만원 생각하고 있어. 그럼 안 되잖아 그게. 그런 걸 그리고 우선순위 어떤 걸 먼저 수리할 건지 저걸 수리할 건지를 얘기를 해줘야 이 대화가 잘 돼야 뭐가 되지. 대화가 안 된다 수리 안 해. 난 수리 안 합니다. 괜히 그래가지고 나중에 싸움밖에 안 된다니까. 그러니까 좀 제발 좀 이래 좀 이런 거 저런 거 잘 얘기하셔가지고 좀 전화를 해주시고 이렇게 하면 저도 좋고 차주분한테 뭐 도움도 드릴 수 있고 멀리 계시면 또 다른데 뭐 어떻게 가시라고 말씀도 드릴 수 있고 어떻게 수리하라고 어드바이스도 해줄 수 있고 이런데 무턱대고 씨 그걸 얘기하다가 제일 기분 나쁜 게 난 뭐냐면 전화하다가 아 알았어요 이래 끊는 사람들. 자기 뜻대로 자기 그거대로 안 해준다고 알았어요 끊는 사람들. 얼마든지 설명해 줄 수 있고 얼마든지 그걸 해줄 수 있는데도 자기 금액 안 가르쳤다고 하고 자기 입맛대로 안 준다고 바로 끊어본다니까. 어떤 사람들은 자기한테 그 금액도 안 맞다면서 알았어요 하고 바쁘니 진짜 기분 나쁩니다 진짜. 그래서 어떤 때는 그냥 막 내가 더 딱 얘기 들어보고 아, 안 합니다 바로 끊는 수도 있어 진짜. 왜? 전화 너무 많이 오니까. 좀 제발 좀 서로가 같은 모르시는 분이 대전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오셨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? 그래서 좀 뭐든지 적게 돈을 들어가 가지고 고쳐드리고 좀 적게 하는 만한 누구나 마찬가지야. 저도 마찬가지입니다. 저도 뭘 한 살려고 하면 아, 좀 싸게 사는 방법 없을까? 누구나 마찬가지야 그거나 좀 싸게 고치는 방법 없을까? 누구나 마찬가지고 얼마든지 이런 차 들어오면 묶입니다 진짜. 차주는 모르지. 아이고 콘덴서 컴프레서 샥 초토화 시키면 됩니다 하면서. 근데 좀 그건 아닌 것 같잖아.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해야 되잖아. 저도 사실상 이런 거 얘기하지만은 저도 사람인지라 지금도 어렵고 코로나 때문에 어렵건 때문에 솔직히 차주분한테 모르니까 와가지고 그냥 막 막 100만 수리해야겠는데요 막 이래 얘기하고 싶어. 한 50에서 100만 정도 수리해야겠는데 이래 얘기하고 싶다니까. 저도 사람인지 악한 마음이 있다니까. 사람입니다 사람.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. 그래서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고 그래 영상도 찍고 그러는 겁니다. 서로가 믿고 좀 해야지. 너무 진짜 아까 이거 하다가 전화 받아가지고 당황스럽네요 하면 나도 당황스럽다 진짜. 나도 당황스러워 씨. 얼마든지 설명하면 나도 설명해주고 얼마든지 견적도 뽑아주고 해주는데 자기 말 그거 안 한다고 자기 그거 뜻대로 안 한다고 당황스럽네요 하고 끊어버려. 나도 당황스럽다 진짜. 아이고 참. 플러시만 할게요 플러시만. 아, 네 감사합니다. 오일이 얼마나 나올라나 봅시다. 아, 오일도 없다. 너무 잘 나오는데. 아 씨. 내가 수리했어도 씨. 차 좀 오래 가. 차 오세요. 응? 네. 타세요. 응? 응? 이야 씨 내가 수리했지만 너무 잘 나오는데. 너무 추워요. 응? 어우 진짜 춥다. 응? 와. 아, 대전에 계시는 분이 이 부산 쪽에 경남 쪽에 내려가 춥다 얘기하면 안 되는데. 아, 대전은 얼어 죽을 건데. 어? 아니 이게 차가 너무 추워졌어요. 대전서 참. 아 근데 대전서 직장이 그 부산이었지요? 아, 아니요 그 직장도 대전인데요. 어. 이번에 부산에 일이 조금 있어서. 아 출장차. 네, 내려왔다가 이렇게 또 좋게 유튜브만 보다 찾아와 봤습니다. 어쨌든 소리 잘 돼서 다행입니다. 아 예, 감사합니다. 오늘 저도 조금 바빴는데 저걸 어떻게 잡아주지 지금 조립할 것도 많고 아 조립 다 해야 되는데 빨리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예. 전거 해보니까 그나마 참 다행이네. 아유 아버지 쓰신 차라서 그런가. 역시 차가 키로수 적으니까 수리빨을 잘 받는다니까. 수리빨 잘 받아 조금만 하면
금방 시원해지는. 시원해지는 게 아니라 추워졌는데요. 금방 시원. 일단 이래가 쓰시고. 네. 차 후에 어디 가스가 터질 수가 있어. 네, 네. 왜? 14년 됐거든. 네. 그때는 이상 없어. 나는 지금 현재까지 수리해 준 거니까. 네 나머지에 일어나는 봄에 대해서는 저한테 그거 하지 마시고. 네. 어떤 분들 나한테 와. 네가 작년에 수리했잖아. 씨, 네가 했는데 이거 이 차 이래 됐다면서. 씨. 어? 다시 받아야 씨 하면서 이런 막 이런 분들 계시거든. 네. 에어코일이라는 거는 여도 터지고 저도 터지고 다발적으로 터지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몰라. 지금 현재 시점으로서 좋다는 거지. 차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저는 모르지. 그렇게 같으면 아예 막 에버프레이트부터 콘덴셔까지 초토화 시키봐야지. 초토화. 그래가지고 한자 교환해놨는데 작년 다 내년 돼가지고 내년에 고장 났다. 그럼 한자 차주한테 무릎 꿇어야지. 한자 죄송합니다 하면서 조금 재치했습니다. 그때는 무릎 꿇는다 진짜. 근데 이렇게 수리해줘 내가 보냈는데 내년이 안 된다 이러면 그때는 다시 봐야지. 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생각하셔야지. 사람도 늙고 차도 늙고 늙어 영원한 게 있나. 여러분 출고합니다. 네, 아유, 감사합니다. 오늘 그래도 참 나는 내 입장에서는 뭐라도 씨, 고장이 나야 되는데 씨, 고장도 안 나고 씨, 이래가 찾아주니까 좀 찝찝하다 그자. 응? 당신의 아픔이 당신의 아픔이 나의 기쁨인데. 나는 별로 안 좋아. 찾으면 좋다 이거. 네. 이게 상대성이란 상대성. 어쨌든 요래가 출고합니다. 잘 돼서 와 이 댓글 나오네 진짜. 댓글이라 아버지가 차를 잘 쓰시 이 사고 안 났죠? 네, 사고 한 번 안 났죠? 네네. 아 역시 끝.